안녕하세요. 바노박이 성형외과 윤민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술과 엔도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 거상술은 헤어라인 쪽에 네다섯 개 정도의 절개창을 내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마를 박리하고 이것을 엔도타인을 이용해서 고정한 다음에 봉합 부위는 스테이플러로 봉합해주는 수술입니다. 이마 거상술은 박리 범위가 넓고 당겨지는 면적도 넓기 때문에 이마와 미간주름 그리고 눈가주름까지 제거하는 수술이고 눈썹의 비대칭도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처져서 눈이 좀 작아 보이는 경우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마를 절개한다는 말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수술은 수술 시간 자체는 30분 내외로 간단하고 봉합 부위도 1cm 정도 내외로 헤어라인 안쪽으로 들어가고 스테이플러로 봉합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보인다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습니다. 엔도타인이란 생체 흡수성 고정 장치이고 이것은 생긴 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한 1.5cm 정도 내외의 변을 가진 스파이크처럼 생긴 모양인데 두개골에 얇고 작은 구멍을 내서 엔도타인을 고정을 하고 이마를 거기다가 뾰족뾰족한 부위에 고정을 해주는 재료예요.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식약처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1-2년 안에 녹는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술 후에는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마 거상술은 상안검이나 쌍꺼풀 수술로 교정이 어려운 넓은 부위의 주름, 이마 주름이라던가 미간 주름, 눈가 주름, 콧잔 등 주름을 없애줄 수 있는 수술이고요. 확연히 젊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안면부의 전체적인 주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